It is primarily done by the triangle between the fusiform gyrus, the superior temporal gyrus, and the perisylvian regions. Key areas for learning to read somehow need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is is done by long axons. 매사에 의욕이만 넘치는 그런 아이들은 뭐가 다를까요? 공부도 다 타고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 타고난 지능은 정말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아이가 못하는 건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그냥 놔둬도 될까요? 오늘 이 해답과 함께 아이를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아이 교육에 특별한 관심들이 많은 분들일 거예요. 무엇보다 뭐든 좀 잘하고 그런 똑똑한 아이면 좋겠다 싶잖아요. 저는 이제 교육서를 많이 읽고 아이 교육에 관심을 계속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아이의 뇌를 좀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뇌와 관련된 책들을 이제 꾸준히 찾아서 읽게 됩니다. 인지능력인 지식, 그리고 이해력, 사고력, 기억력, 즉 IQ와 상당 부분 이제 관련이 있는 것들과 최근 이제 부각되고 있는 비인지능력인 뭐 끈기, 열정, 소통능력, 회복탄력성이 아이가 살아가는 중요한 큰 두 축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 비인지능력은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고 또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이 비인지능력이 되게 높다라는 결과들이 많아서 이쪽으로 이제 치중이 돼서 비인지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지능력 역시 후천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어요. 이 두 능력들 모두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요. 역시 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 유일하게 늙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뇌고요. 뇌는 쓰기에 따라 또 그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무엇보다 초등 전까지의 뇌는 정말 이게 변화무쌍하게 변화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뇌의 결정적 시기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아이의 뇌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누구는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 호미를 들고 나가는 격이고 또 누구는 전쟁에 총을 들고 가는 격이 됩니다. 학습과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종종 그 뇌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소개해드려 왔는데요. 최근에 보셨던 바로 이 영상도 이 책 뇌과학자의 특별한 육아법에서 발췌해드린 내용입니다. 이 책들은 뇌는 계속 변화한다는 뇌의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책 읽는 뇌의 놀라운 변화, 또 뇌발달에 맞는 육아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실 의미 있고 상당히 도움되는 책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현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뇌발달을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을 오늘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매사에 의욕이 넘치는 아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녀에게 해, 하지마 이런 금지어 많이 사용하시나요? 이런 금지나 명령어를 자주 사용하면요, 그 아이의 뇌가 거부감을 느끼고 거꾸로 행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는 아이에게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를 주면 된다고 해요. 선택지가 많을수록 뇌는 이 행복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의욕과 만족감을 불러일으킨대요. 그래서 아이가 매사 의욕적으로 뭐든 한다는 거죠. 이거 제가 진짜 공감하는 내용인데 제가 쌍둥이들을 어렸을 때 키울 때 다른 건 몰라도 항상 이렇게 선택지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역시 매사 모든 일에 굉장히 의욕적이더라고요. 다음은 두 번째인데요. 자신감 넘치게 그냥 잘하는 것만 하게 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잘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신감을 얻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진짜 능력을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해하던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하는 것과 서툰 것에 더블 챌린지로 학습 역량을 높인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가 일단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잘하는 것을 배웁니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서툰 분야를 같이 동시에 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걸 또 배울 때 또 잘하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툰 분야를 배우면서 이렇게 동시에 하면 아이의 뇌는 경이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네요.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것저것 배우고 해보는 게 정말 뇌에 좋을까요?
네, 정답은 좋습니다입니다. 특히 초등 시기에는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뇌는 그 860억에서 약 1천억 개의 뉴런과 그리고 신경 악요 세포 그리고 천조 개의 정교한 시냅스의 연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보시는 시냅스는 사춘기 즈음에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평소에 경험을 해봤어요. 자주 사용했던 부분과 그 능력들은 그대로 두는데 잘 되지 않는 부분, 또 잘 쓰지 않았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뇌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시냅스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아이가 우리 아이는 음악을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음악적 능력에 해당되는 뇌 기능을 이제 약화되는 거고, 또 언어에 대한 경험이 초등생에 전혀 없다. 그러면 또 언어적 기능을 상당히 떨어뜨려 놓습니다. 반대로 이제 수학적 사고를 좀 아이가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뇌에 관련된 시냅스 형성들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에는 사실 정말 다양한 분야를 많이 배워보고 시도해보는 게 뇌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 시냅스의 형성과 가지치기 이 두 과정이 모든 학습과 기억 그리고 정상적인 뇌 기능의 여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자주 실증 내는 아이는 어쩌죠? 실증을 잘 낸다는 것은 사실 머리가 좋다는 증거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좀 빨리 질려하는 아이, 그런 사람은 뇌회전이 빠르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늘 이제 신선한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갖는 거래요. 날마다 관심사가 달라지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학습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금세 질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습 성취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애초부터 이제 아이가 관심이 없는데 부모가 억지로 시켜서 했기 때문에 관심의 분야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증을 잘 내는 아이에게 타박하지 마시고, 아이가 좀 여러 경험들을 하다 보면 본인 좋아하는 것들을 찾잖아요. 그때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 우리 아이가 뇌회전이 정말 빠른 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초등 때 외국어에 보내는 시간 혹시 헛되지 않을까요? 초등 때 외국어에 한국어 외에 영어를 포함해서 사실 외국어를 배우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뇌과학 측면으로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뇌에서 어떤 언어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어떤 언어를 통해서라도 독서를 하면 공통적으로 활성화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 독서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영역은 후두 측두 영역과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 상위 측두엽과 하위 두정엽 이런 부분인데요. 어떤 언어로든 독서를 하면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뇌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 한글과 영어, 뭐 이렇게 알파벳 이런 것들은 신기하게 뇌의 측두와 두정부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요. 한자, 중국어, 뭐 일본어 이런 것들은 후두, 측두 영역과 자뇌, 우뇌의 시각 영역을 활성화시킨대요. 정말 신기하죠? 그 한글에는 한자어도 사실 많이 있으니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중언어를 배우면 그 사고법이 유연해지고 또 문제 해결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다국어로 말하는 아이는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렇게 초등 기간에 영어든 다른 외국어든 이중언어를 함께 공부하는 것은 뇌에도 또 비인지 능력에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자, 이렇게 그 뇌과학은 좀 어렵지만 몇몇 이야기들을 통해서 뇌과학에 좀 근접해 봤습니다. 뇌에 대한 이해는 사실 오래 걸리고 좀 어렵기도 해요. 그렇지만 실상에서 바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아서 그 나의 말투와 행동 하나만 바꿔도 아이의 뇌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여러 권의 이제 책 중에서 바로 좀 아이에게 그 적용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단편단편으로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뇌과학자의 특별한 육아법을 10분께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책 읽자마자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책을 이제 부탁을 드렸고, 이렇게 저도 역시 많이 표시를 해두고 자주 꺼내서 확인해보고 읽어보는 책입니다. 내가 사실 어렵고도 참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책들을 이제 접해보시면 진짜 신기하네, 재밌네. 또한 아이 역시 뇌를 이해하고 나면 본인 스스로 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해도가 생겨서 더 좀 즐겁게 학습 활동도 할 수 있고 다른 활동도 이어가시기 좋습니다. 특히 이제 초등 저학년까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제게 뭘 하면 가장 좋아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 저의 첫 대답은 항상 뇌 개발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그 아이의 그룹부터 잘 만들어 두면 학습이든 뭐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 아주 쉽게 되거든요. 뇌가 평생 늙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든 사실 늦지는 않으니까 아이의 뇌 발달에 집중해 보세요.